전화 와서 자기 집에 재워달라고 연락이 왔다. 아이고. 가출한 거 아느냐. 일단 말을 좀 걸지 말고 그 방문을 좀 열지 말아라. 이게 부탁사항이었어. 아이고.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이 많은 줄 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누가 쳐다만 봐도 나를 째려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굉장히 작은 거에 상처를 받는다던가. 영웅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런 영웅의 입을 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한쪽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한쪽은 그 방문을 열기 위해 애를 쓰는 끝나지 않을 싸움이었다. 오늘 김 PD의 책픽 책픽에서 소개해드리는 도서는 사춘기 친구들이 열광하는 책, 10대를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찍으면 완판되고 찍으면 완판되는 1편만 무려 19세를 찍은 화제의 소설인데요. 2년 만에 기다리던 2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청소년 소설 15의 고미라니입니다. 1편이 사실 워낙 유명해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아무따 대박이니 그냥 읽어라 하고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남편도 아들도 읽어라 했는데 역시나 책의 진심인 저희 집 남자들도 이 작가님 글 좀 쓰시는데 하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이렇게 전 가족이 다 다른 포인트로 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요. 부모도 사실 사춘기 아이를 이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교육서 10권보다 공감도 100배의 책이라고나 할까요? 시리즈로 이렇게 두 편까지 나와 있는 이 청소년 소설은 우선 제목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반영한 동물이 되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아닌 사건인데요. 애들이 다양하니까 동물도 당연히 많아야겠죠. 1편에서는 곰, 비둘기, 하이에나, 기린, 들깨, 라텔로 바뀐 아이들의 이야기가 2편에서는 남방 큰 돌고래, 벌꿀 오소리, 잣까마귀 등이 나옵니다. 정말 많죠? 돌돔에 해파리까지도 있습니다. 옴니버스식으로 이루어진 동물화된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았지만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바로 잣까마귀로 동물화되는 섬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였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부리만 까마귀로 바뀌고 한참 있다가 전체로 까마귀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걱정된 나머지 부모는 특수동물화 캠프라는 곳에 이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조금만 달라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 남과 다름이 불안한 부모, 갑자기 동물화가 되니 어떻게 먹이를 잡고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미리 예습을 시켜주는 학원, 어떻게 하면 빨리 인간화가 되는지를 돈을 내면 알려주는 그곳이 마치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여튼 아주 우프면서도 씁쓸해서 자꾸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는 내내 내 아이가 동물화된다면 과연 어떤 동물일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춘기 시절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고양이 있거든요. 자기가 필요했을 때는 엄마를 찾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문 닫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 부엉이요. 밤에 그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랑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면 도대체 다음날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밤이 되면 또랑또랑해지는 부엉이 뻥처럼 머리만 박으면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어른들보다 자기가 더 안다고 생각한다거나 아이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신이 동물이 된다면 어떤 성격, 어떤 모양새의 동물이 될지 상상할 것 같았거든요. 냉랭해진 식탁을 두고 영웅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나갔다. 검은색 후드에 검은 바지, 온통 검은색 뿐이었다. 어둠의 시작, 질풍노도의 시간, 진정한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이 책이 정말 좋다고 느꼈던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는 이 스토리의 상황이 참 심각한데도 재치있고 공감 가면서도 뭔가 세련된 전개가 웹툰 대신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첫 30분을 잘 견뎌야 끝까지 읽는다고들 하잖아요. 이 소설은 무슨 일인지 첫 페이지부터 임팩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수학 점수 56점을 유머와 재치로 풀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또 진행 속도도 엄청납니다. 그
그래서 10대들의 감정, 생각, 말투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책 안 읽는 사춘기 친구들을 읽게 하는 책입니다. 1편이 19세까지 찍었으니 말 다 했죠. 일단 손을 한번 잡으면 완독 보증입니다. 사실 사춘기 친구들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책을 얼마나 멀리들 하시는지. 어쩌면 책에서 멀어진 아이들의 독서 습관까지 기대해 볼 만한 책입니다. 사춘기 발동이 슬슬 걸리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부터 격렬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의 중학생, 그리고 이제 좀 사람 됐나 싶은 고등학생까지, 여기에 이 과정을 모두 함께하는 부모까지 모두 읽게 만들고 울고 웃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사춘기 아이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 책에서 동물화된 캐릭터 자체, 그러니까 곰, 비둘기, 하이에나, 들깨 등에서 나 자신을 찾아보게 만듭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겠구나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들을 성장하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주변 모습이라든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비중 있게 다뤄줍니다. 1편에서 보여주는 비둘기의 왕따, 하이에나 일진과 학폭, 꼴보기 싫은 이기적인 학교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기린, 심지어 가출 패매에 이르기까지 현실 속 문제를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오롯이 마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둘기가 되고 보니 얘네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이 있더라고. 난 비둘기 따인 거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리짓는 것들은 힘없는 애들 차별하는 게 본능인가 봐. 어둠의 터널 속 사춘기에서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주변의 모습,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거울에 이제 비춰보듯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영웅이의 동물화는 아직 진행형이구나. 겉모습이 돌아왔다고 한들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동물화가 끝나지 않는구나. 몸은 커졌지만 아직 마음은 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신체와 마음의 불균형을 겪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담긴 빛나는 책임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표현에 서툴고 뭐든 짜증나는 사춘기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사실 아이들도 갑작스런 호르몬 변화로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게 퉁명스럽고 짜증을 내는 것일 텐데요. 자신도 모르는 외로움과 불안감에 대해 직접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 나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이 더 좋아. 지금의 나무 늘보가 더 행복하다고 했다. 느림을 이해받는 게 행복하다는 건우는 사람보다 나무 늘보의 삶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돌고래가 되고 싶어요. 돌고래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부모님이 못 쫓아오실 것 같아요. 잡으러 못 오시겠죠. 뜰채를 들고 잡으러는 못 오실 것 같고 좀 자유롭게. 그래서 돌고래가 돼서 뭐 남태평양 일대를 좀 누비다가 돌아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특징은 사실 책을 읽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문학적 표현은 덤이고 문해력을 높이는 책이기까지 합니다.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자동으로 남겨주고 특히 작가의 주옥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읽으면서 정말 필사해놓고 싶은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빠가 남들이 준 쓰레기는 껴안고 있는 게 아니랬어. 결론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울타리는 네가 열고 나와. 이건 정말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사춘기 아이들의 상황과 심리를 이 소설로 읽으면서 이 책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이 책을 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사춘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청소년기를 통역하는 사춘기 통역사라는 별칭을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과학적인 이론과 임상을 통해 사춘기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전문가 책이라면 이 청소년 소설 15의 고민이라는 마음을 딱 다독여주는 감정서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이 2편의 메인 키워드는 마음의 통역사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갑자기 말수가 적어진 아이에게 당황함을 느끼고 아이의 감춰진 감정이나 외로움을 읽지 못해서 부딪혀야만 했던 저의 경험도 떠오르더라고요. 영웅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훌륭한 마음 통역사가 돼야 돼. 자기 생각이란 말을 더 좋은 표현으로 바꾸는 힘을 가져야 해. 안 해는 다른 거 할래. 하기 싫어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이 책은 결국 재미있는 판타지 옷을 입은 사춘기 통역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아리만큼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많이 소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엄마도 자체 힐링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격렬하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라면 더더욱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거고요. 사춘기의 초입에 서서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친구들에게는 예습과도 같고, 그리고 그 지난한 사춘기가 끝나서 이제는 그땐 왜 그랬지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또 이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부모님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도서입니다.